안녕하세요, 기타 프랙입니다. 오늘은 기타의 코드를 슬라이드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나의 음을 슬라이드 하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음이 아니라 코드를 슬라이드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저 코드를 슬라이드 한번 해봅시다. 1번 손가락으로 5번 프렛, 4번 줄, 3번 줄, 2번 줄을 눌러주세요. 이 손 모양은 C 메이저 코드의 손 모양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오른손 피킹을 해주시고 한 음을 슬라이드 하듯이 코드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메이저 코드에 슬라이드 된 음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 음을 슬라이드 하듯이 코드를 밀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슬라이드를 한 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드 하는 연습도 해보았는데요, 코드 역시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기만 하면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드가 되실 겁니다. 그대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메이저 코드를 슬라이드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C 메이저 코드를 다른 모양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프렛에서 C 메이저 코드를 잡아주세요. C 메이저 코드입니다. 이건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코드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슬라이드 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손모양이 불편하시다면 3번 손가락을 떼주시고 나머지 줄 안 치고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했던 메이저 코드에 슬라이드 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 다음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 모양으로 슬라이드를 하는 연습을 복습을 먼저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 손 모양으로 슬라이드를 연습해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3번 손가락을 누르러도 되고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손가락을 누른 게 음이 더 풍성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밀어주세요. 밀어주시기만 하면 슬라이드가 됩니다. 오늘은 코드를 슬라이드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코드만 슬라이드하는 연습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마이너 코드를 그런 슬라이드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